예, 고맙습니다. 예, 먼저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우리 당원분들 여러분,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왜 모였습니까? 바로 새해를 이야기하면서 미래를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?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? 오늘 TV 토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에게 마음에 큰 빚을 졌다라고 말하는 거고,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. 그 빚이 무엇인지 문재인은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? 꿈은 그들만의 것이고 우리 국민에겐 절망만 준 문재인 정부 끌어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박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의 보여준 이 힘, 응집된 이 에너지가 문재인을 끌어낼 거라고 저는 믿는데, 여러분 자신할 수 있습니까?